수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교과목을 몇 개로 줄이고, 그건 객관식 때 일이야. 우린 이거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교과를 적정량으로 해서 무슨 50개를 몇 개로 줄이고, 그거는 객관식 시험 문제 때고,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철학적 의미, 교육학적 의미만 따지면 돼, 우리는. 객관식 때는 그런 것도 나왔어. 다음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짜증나지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오케이? 객관식 때는 진짜 짜잘한 것까지 다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고정원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최초의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을 설립했다. 틀렸어.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이고요. 육영공원은 1886년이야. 그것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 하면 토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몇 개 가면 몇 개로 줄이고 시수가 얼마고. 전공은 하세요. 전공은. 근데 우리 총론 부분에서는 나는 그건 가감하게 빼겠습니다. 빼고 교육학적 의미, 철학적 의미, 인문학적 의미, 우린 그것만 따질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학교 현장의 의견,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른쪽. 이게 왜 페이지가 없대? 얘네들은 정신이 없는 애들인가? 이게 페이지가 왜 없어? 그죠?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선택권 강화야. 선택권 강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만 들으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철학이 바탕이 됐을까요? 실존주의가 철학이 바탕이 된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실존주의에서 그 유명한 명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두 번째가 주체성이 진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택, 자유,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 책임, 이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딱 뭐가 나옵니까? 게슈탈트 심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현실 치료가 나오잖아. 게슈탈트 상담하고 현실 치료.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 이론을 선택 이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실존주의는요, 보세요. 이 실존주의를 알아야, 그러니까 실존주의하고 현상하고 해석학은 이게 따로 떼어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해. 그러면 이해 패러다임에서, 즉 재개념주의자가 세 명이 있어. 크게 봤을 때. 하나는 누구? 사과. 그죠? 애플. 또 하나는 누구요? 파이나. 또 하나는 누구요? 아이즈너. 그래서 아이즈너 사과가 파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헐. 신행동주의자. 그죠? S.O.R. 그래서 봐봐요. 그 중에서 파이나를 갖다가 실존적 재개념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서전적 글쓰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자서전 얘기가 나온다고. 개인의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사실상 이해는 해석학에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도요. 기능론적 패러다임에서 갈등론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규범적 패러다임에서 해석적 패러다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잖아. 그러니까 해석학이 들어간다고 그래야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온다니까. 해석학을 이해를 못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해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담에서 실존주의 상담이 있으면서 또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슈탈트 상담, 그 다음에 현실치료. 이게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야. 선택이야, 선택. 그래야만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가 고려가 되고 꿈같기를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수 과목이 많았어. 요즘은 대학교도요. 필수 과목보다는요. 선택 과목이 많지 않나요? 선택 중심이라니까요. 학습자의 자유, 의지를 고려한 거야, 그게. 그래서 제 것도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수업을 네 책으로 하겠다니까는 애들 확 줄어들었어. 수강 신청한 거 출석부 출력을 하려고 뚝 봤더니, 뭐, 옛날에 뭐 4, 50명 막 이렇게 등록 신청했더니, 요번에 한 30명, 한 20명이 확 줄었어. 그러니까 책 사보기 싫다는 거지, 뭐. 그때는 저번 학기까지는 책으로 안 했거든. 내가 프린트물로 해서 넣어놔주고 그랬거든. 그리고 거기서 시험 보고 그랬거든. 아니면 내 돈 들여서 지네들 리포트 발표한 거 내 돈 들여서 묶어서 그 기말고사, 학기말 고사 딱 끝나고 책 만들어서 줬다고 애들한테. 진짜로요. 제목도 니네들이 붙여라. 그리고 걔네들 사진 찍고 앞면에다가 넣어주고 나는 빼고 당연히. 내 사진은 넣지 마라. 내가 찍어주는 거지. 그래서 제목도 지네들이 붙이고 지네 편집은 이제 걔네들이 한 거지. 그럼 돈 한 뭐 20만 원이면 돼요. 내가 뭐 받는 게 매달 받는 돈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정도는 내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요즘 애들은 그 책 보는 걸 진짜 싫어하대. 그러니까 고전 읽으라면 더 애들 뒤집어지지 뭐. 사실상 인문학이 고전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학생들의 꿈같기를 키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야만 꿈같기를 개선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희는 대학 다닐 때요. 전공 필수 엄청나게 많았어. 선택이 거의 없었어. 교양 필수도 엄청나게 많았어. 선택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체육, 우리 이게 교양 필수였어요. 체육이요. 그래서 유일하게 C+ 맞은 게 체육이라고요. 다행히 1학점짜리 돼서 다행이지. 우리가 4.5 만점이거든요. 내가 4.01로 4학년 평균 다 내내. 저 수석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오우, 그죠.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 근데 그거 한 과목. 만약에 그게 아마 선택이었다면 나 체육을 선택 안 했을 거야. 아, 이론은 잘해요. 이론은 잘해. 잘하게 생겼잖아. 얼굴도 늙어 있잖아. 머리도 많이 빠져 있고. 이론은 잘한다고. 실기를 못해, 내가. 실기를. 배구 선택했는데 배구 하다가 손가락 삐고. 튀어나가 그래서 여기다 붕대하고 가서 제가 손가락 그러니까 그냥 50대 50 해갖고 나중에 씨뿔 주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꿈같기를 길러주지는 못했어. 그 요즘 아이들은 그러고 꿈같기. 그래서 이제 연극도 들어가는 거잖아. 요번에. 연극도. 자, 그 다음에.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 과목을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되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인수 과목 선택 지원이 있다면요 이걸 위해서 이제 순회 교사 거점 학교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 순회 교사는요 교육청 소속이야. 교육청 소속이었다가 돌아가면서 학교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점 학교는요, 어떤 A 학교를 딱
거점으로 둬서 그쪽에서 그 과목들을 배우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거점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함을 지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문이과 통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라고 합니다. 자율고를 포함할 경우 포함해서 일반고의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 확대를 위해서 모든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세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봐봐요. 세 과목 이상 이걸 갖다가 네 과목 이상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내.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논술이니까는 그 제시문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오케이? 그래서 왜 선택 과목을 강화했느냐? 그 선택 과목을 강화한 철학적 기반이 뭐냐? 교육 철학적 기반이 뭐냐? 그러면 실존주의를 딱 끄집어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이 비교표요. 아, 비교표에서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 개정 방향. 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창제라 그랬어요. 그죠?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근데 2009서부터는 창체로 바뀝니다. 창체로.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요, 봉행계 적자야. 5개 봉행계 적자. 근데 외울 필요 없어. 봉사활동, 행사활동, 개발활동, 적응활동, 자치활동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자동봉진으로 4개로 이제 바꾼 거지. 창체에서는 왜 바꿨느냐, 이거야. 그런 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창제에서 왜 창체로 바뀌었냐는 거죠. 근데 창제가요, 창의적 재량활동이요, 그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진짜 재량활동이야, 재량이거든, 재량시간이거든. 그거를 교과목 부족한 시수로 때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제의 본래 의미가 희석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창체로 바꾼 겁니다. 창제를 창체로. 자,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 학습량을 적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 역량 함양교육, 교육과정과 수능, 대입제도 연계, 교원연수, 교과서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총론 추가는 인간상 부분에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각 교과별 교과 역량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역량 함량을 위해서 성취 기준을 개발했다는 점. 뚜루룩 내려와서 독서교육 강화 쭉 나서 연극교육 활성화 있고 맨 밑에 교과별 교육량의 인문학적 소양을 반영했다. 그 다음에 NCS 교육과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맨 밑에 왼쪽에 NCS 직업 교육과정이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거야. 그럼 NCS 기반 교육과정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요. 남학생, 여학생이 둘이 록하고 있는 거. 이 부분. 맨 밑에 하단에 NCS가 나와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하고 나와 있죠. 레셔널, 국가. 그 다음에 컴피턴시, 역량이야, 역량. 스탠다드, 표준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핵심 역량들이 있어. 각 직업
특별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있거든요. 그 핵심 역량을 표준화 시켜놨어. 그걸 표준화를 시켜놓자면 이놈 저놈 해갖고 다양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여기 범위 내에서. 근데 NCS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요즘 자꾸만 원하는 게 나오는 게 뭐냐? 고스펙이야. 대학생들이 졸업해갖고 대학 저기 뭐 취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자소서 있죠? 예. 네. 아 몰라요? 이제는 귀를 기울일 때죠. 이제는 경기도는 자기 성장 소개서를 써야 된다고요. 예. 네. 자소서. 이건 자소설이죠. 소설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자기성장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NCS 기반이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야.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도 NCS 기반에서 물어보는 면접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가 거기 들어가요. 사실상 NCS 기반에서 자소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공단 이렇게 취업한다 할 때 먼저 자소서를 써서 자소서를 읽고 10배수를 뽑아요. 10배수 뽑아서 NCS 시험을 봐. NCS 시험에서 3배수를 뽑아. 근데 그 자소서도 NCS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는 거야. 3배수를 뽑고 나서 그 3배수에서 또 면접을 봐. 그 면접을 때 또 자기성장 보고서 있잖아요. 자소서.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질문해. 그 여러분들도 그 질문 하거든요. 경기도. 그래서 꼬리 질문이 나와. 그러니까 꼬리 질문에 걸리면 이제 답 못해. 그러니까 꼬리 질문 나올 거 자신 있는 부분은 꼬리 질문 나오게끔 딱 자소서를 쓰는 거고 자신 없는 부분은 자세하게 써야 돼. 그래서 물어봤을 때 탁 대답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꼬리 질문한 이어서 막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예상 못했다가 버벅거리는 거지. 그러면 우스워상냥하게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 의미죠. 그 면접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냥해. 여러분들 많이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웃어줬어. 그래서 합격인가 봐.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인상 써서 떨어졌나 봐. 아니야. 몰라. 그거는 가봐야 알아. 뚜껑 열어봐야 알아. 근데 어쨌든 NCS는 그거야. 대분류가 있어. 맨 처음에 대분류. 그래서 대분류는 뭐냐면 뭐 서비스 업종, 또 뭐 건설업, 그럼 이제 건설업에서 또 중분류가 나와. 그래서 또 건설업에서 중분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건설업을 잡은 뭐 예를 들어서 중분류 그러면은 뭐 아파트 건설, 뭐 단독주택 건설, 상가 건설 막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또 그 중분 소분류가 나와. 그럼 또 아파트 건설에서 창호, 마룻바다. 뭐 타일, 뭐 배관 이런 것들로 나와. 그 소분류에서도 세 분류, 아주 세세하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 문제 은행식으로. 그래서 그거 갖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니까는요, 정규 교육 그러니까는 다 정규 교육 받았지,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노동학습이론 있잖아요. 저항이론. 저항이론에서 봤을 때요. 모범생들 있죠. 모범생들은 그 문제 못 풀어.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들 있죠. 학교 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문제 잘 풀어. 이 NCS 문제가 문제적 남자에 나오는 문제들이야. 대략. 어저께 문제적 남자 방영했나요? 내가 해설해준 문제가 나왔나? 모르겠네. 아니 문제적 남자에서 작가가 연락이 왔거든요. 요 뜻이 맞는지 풀이 좀 해달라 해서 풀이해줘서 보냈거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NCS 기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마이스터 고등학교 있죠. 에서는
NCS 기반을 해. 그래서 걔네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서 고졸 뽑는 데서 다 치워버려. 문제는 뭐야? 일반 고등학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NCS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하는 겁니다. NCS 기반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라. 진로 선택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잖아. 지금 진로 교육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오른쪽을 보세요. NCS 기반 교육과정 반영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예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산업 현장과 직업 교육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학생들은 일과 학습을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논문 발표해요. 6월 며칠 날이지? 목요일 날 발표인데요. 수요일 날 발표인가? 논문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 NCS 기반 역량 강화를 통한 진로 지도 방안이 제목으로 해서 한 300명? 200명 대상으로 그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 발표한 거 동영상 찍히면은 우리 저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새 이제 NCS 기반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입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요. 고급 인력의 논문 쓰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맨 밑에 NCS를 보겠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할줄 아는 교육이야. 자, 아까 얘기했었죠? 할줄 아는 교육이 뭐라고요? 노하우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실천적 지식이라고, 실천적 지식. 명제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할줄 아는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2016학년부터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 근데 일반고도 사실상 이게 필요하다고. 일반고도. 자, 그다음에 공통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를 보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문이과 구분인지 없어져.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등 7개 과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문이과 상관없이 다 배워라 이거야. 근데 이게 참 웃기는 말이야. 왜 웃기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20개의 시도의 그 교육 시책을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그 강의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무슨 뭘 돌려막냐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명품 교육이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이게 제주인가 어디에선 교육 명품으로 싹 바뀌어. 또뭐 혁신 교육 했다가 교육 혁신으로 바뀌고.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쓴거 약간 명칭만 바꿔서 부산에서 쓰고, 부산에서 쓴거 약간 바꿔서 저기 광주에서 쓰고, 광주에서 쓴거 약간 바꿔서 어디서 썼다고 그럴까요? 강원도 이따위라고. 지금 왜 지금 얘기하냐면 여기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야. 뭘 돌려막냐면요. 통합사의 통합과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었다고요. 말만 통합으로 바꾼 거야. 왜냐면 요새 융통합 하니까, 아, 그래. 통합으로 바꾸자. 이렇게 나온 거야. 돌려막기 한 겁니다,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병우 씨처럼인가요? 자, 그래서 통합사회로 보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9개 핵심 개념을 선정하여
사회 현상의 특징,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목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사회학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요. 사실상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게 일단은 세 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돼.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이거는 행정고시 과목이기도 해. 행정고시 교육직의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뭐를 보냐면은 교수학습 이론, 교육과정, 평가가 이제 많이 들어가 줘야지. 주로 이제 이 여섯 개 과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주요하게 작용되는데 꼭 여섯 개 과목만은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육철학은요,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뒤는 뭐를 강조하나요? 교육사회학과 교육심리학을 강조한다고요. 듀이는? 타일러는요, 교육철학과 교육심리학이죠. 헤르바르트는요, 교육철학과, 그러니까 무슨 윤리지만, 교육철학과 칸트의 윤리학이지만, 교육철학과 심리학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이라고요. 자, 그러면 돼. 사회학은 어떠냐? 교육사회학은 어떠냐? 사회현상의 재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헤르바르트식으로는 제가 자꾸만 우병우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나죠? 아, 짜증 안 나요? 아니야. 지금 몇 분만 짜증 안 난다는 거지.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했잖아. 그 짜증난다는 얘기거든. 근데 헤르바르트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회적 흥미가 부족한 거예요. 사회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이게. 그게 관심이 없으면 뭐야? 무관심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는 거잖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꼴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 반드시 선거를 하셔야 돼. 그래야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선거도 하는 사람이 무슨 비판해? 여러분들 양심에 손 놓고 선거 안 한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고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프레리라는 사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나타나는 비판 이론이라고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도 다른 말로 뭐라는 거야? 교육과정 사회학을요. 비판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사회학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통합사회는 학생들에게 사회 현상 특징, 사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인간,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목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중립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또 내년에 딱 발령받자마자 또 해직되지 말고. 여러분, 엄마, 아빠 소 잡고 돼지 잡고 했는데 그 값은 빼드려야지. 소 잡고 돼지 잡았는데 몇 개월 만에 해직 뭐 명령 받고 막 그래갖고 엉엉 울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아홉 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기본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하여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눴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그 다음에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교과목이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포함해서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에서 이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 요게 이제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별 단위 수는 뭐냐?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어디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입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제가 아까 케어링 에듀케이션을 갖다가 아마 나들러라고 했는데 나들러가 아니에요. 나딩스예요. 막 나딩구른다. 그 다음에 나들러라는 사람은 인적자원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 네이버라고 써놨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정겸 치면은 아마 네이버 TV가 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추운데 막 파카 입고 막 찍어. 그래서 아주 조잡스러워. 내 얼굴만 크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 조금 그 뭐 판때기도 좀 사다서 하고 그럴 건데 거기서 하루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개념, 그 교육학 개념들 있죠.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어폰 듣고 해서 보세요. 오케이? 아, 구매하세요? 그거 공짜야? 아, 구독. 아, 그래. 오케이. 구독 누르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오케이? 아,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질 않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스카웃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그 다시 이제 여기서 하니까는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많이 알리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저기에다가 알려주시면 돼. 야, 너 그 들어가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무겁더라. 무게가 나가니까 들면 무겁죠. 아, 그래서 저거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단위학기 책임경영제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학군이야. 학교 운영 위원회. 근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서 그래 너희들이 책임지고 경영해라 이거야. 자율적으로 경영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서 자율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점수 못 받아. 대신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에서 나오는 기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더링 어라운드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말이 없어. 그냥 원더링 어라운드 기법이야. 근데 굳이 우리말로 옮긴다면요, 원더링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라운드가 주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학교 주변에 누가 있나요? 교육 수요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이죠. 니드, 요구. 이 요구를 원더링,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교육 행정에 넣어서 실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교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행정이라는 거야. 이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더링 어라운드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목 이수 시기하고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도 시험 문제 쓸 때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가 툭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구성주에서 강조하는 게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 무슨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무슨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수학 교과의 위계가 나오고, 뭐 과학 교과의 위계 나오고, 국어 교과, 영어 교과의 위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 Q&A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가 지원되나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총론 및 교과별 자료 PPT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모형을 교과별로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그걸 꼭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시험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주어지는 거잖아. 이미 범위가 딱 정해져서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각 전공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면밀히 읽어보면은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이야기된 그런 교수학습 이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교과에서 그 사회적 구성주의 학파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고측이 아니라고. 스캐폴딩을 얘기한 사람이 비고측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잖아. 누구요? 브루노라고. 그래서 브루노를 뭐라 그래요? 실패한 구성주의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발견학습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교사의 지시성을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교수 각 교과 전공별로 교수 학습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밀히 보시라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 건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각 교과별로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평가 기준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공부하다가 이런 건 교육학적으로 이런 평가이겠네 생각해보라고요. 대부분 포트폴리오지만. 그래서 영교과에서 작년에 1번 문제가 포트폴리오였잖아요. 수행평가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 전공별로 봐두시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따로 제가 이제 특강을 잡아서 공지를 해드리고 그때 같이 또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